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 원리에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근데 수승이 될 수 있는 것은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고 끌어올려서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강한 생명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 해당하는 인체 부위가 바로 우리 몸의 아랫배 단전입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은 머리는 차게, 아랫배는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불기운이 머리에 있고 물기운이 아랫배에 있는 역수승화강이 되면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장기들이 막혀서 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 떨어집니다. 무한 경쟁에 빠져서 이기심, 자만심,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 불만, 긴장 속에 살게 되면 자존감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되면서 우리 몸은 수승화강이 될수 없습니다. 물기운과 불기운이 균형 속에 생명과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다. 머리에 열이 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과 마음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의욕이 사라지고 사고가 좁아집니다. 화를 다스릴 수 없고 여유가 없어지면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정의 조화가 깨지고 사회가 끝없이 대립하는 것,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평화를 얘기한 단체가 편하지 못한 것, 역시 인성이 사라지고 구조적으로 수승화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것도 지구가 역수승화강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역수승화강을 바로잡는 길은 인간이 수승화강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승화강이 되면 지구도 수승화강이 됩니다. 물기운이 조화로울 때 남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수승화강의 원리로 나와 가정, 인류와 지구가 순기능을 되찾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절순을 정성스럽게 100배를 하든지 150배를 하든지 할 때 우리 발바닥에 용천과 단전을 집중하면서 한다면 그냥 숫자를 세면서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수승화강을 위해서 우리가 절순을 하느냐, 걸음을 걸어도 수승화강이 되기 위한 걸음을 걷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승화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수련과 단전호흡을 잘 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